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독특한 풍경이 펼쳐진다. 이곳에 온 중년 남성들은 대기업 출신, 젊은이는 스타트업 출신이다. 일본에서는 지금 대기업 간부들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가 모시기 열풍이 불고 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미자스크라는 회사가 가장 도망나가서 그걸 하고 있어요. 대기업 간부들은 청년 창업가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청년에게 아이디어를 얻고 청년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으며 윈윈 전략을 찾아 나간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最初斉藤さんと知り合ってですね、私も新規ビジネスの発掘と、スタートアップの連携強化をやってたものですから、一度打ち合わせを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をきっかけに斉藤さんから招待状をいただいて、第1回目から、大体ここもう4年目になります。 아침 7시, 일본 각계의 대기업 간부 100여 명이 강당 안을 빼곡히 채운다.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는 투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간 약 100건의 투자가 성사되고 있다. 아키파가 어떤 서비스かといいますと 계약されていない 月決め 주차장や 使っていない 土地に 1日 単位で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청년 에너지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기업과 청년 창업가의 연계는 일본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하나의 돌파구다. 대기업의 いいものをゆっくり作るっていう仕組みが通用しなくなってるんですね。なので、速いスピードでどんどん生み出せるベンチャー企業があります。こういったところと組んで、彼らが新しいものを作る。これを品質を上げて広めるのが大企業。そういった組み方をしていかないと、グローバルで勝てないと。こういった危機感が背景にあります。 제가 전날 노무라 강당에 도착한 게 새벽 6시 50분이었는데요. 강당 안은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저도 겨우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어요.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애쓰는 대기업들의 모습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청년을 살리고 청년 에너지를 키워야 한다는 절박감이 만들어낸 진풍경인데요. 그래프를 하나 보실까요? 일본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선택하는 청년의 비율은 4% 수준을 맴돕니다.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온 청년 세대의 깊은 절망감이 도전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은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KBS